오늘은 여기 장비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이 핀마이크. 이 지금 저는 사실 그 코로나 전에도 수업을 전부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버렸어요. 그냥 애들이 자기들 얼굴 디미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가장 진화된 형태예요. 이렇게 지금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녹음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민 끝에 아 그럼 핀 마이크를 여기다 하고 여기 마이크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 수신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달면 깨끗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왜냐면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6천 개가 넘어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 그 왜 그러냐? 물론 너무 진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음질이 확보가 안 돼서 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여선생님은 좀 어떤지 모르겠다. 얼굴이 인터넷에 드러나니까.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냥 콘텐츠를 만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오늘은 그 선생님들이 질문을 재밌는 걸 많이 주셔서 그 질문 다 답하고 답하면 끝나. 예. 근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학부모 상담 119 책도 이렇게 여기 썼지만 이거 다 상품으로 드릴 거예요. 눈독 들이세요. 이제 중간에 제가 퀴즈 내서 이거는 애들 그 파티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역할극할 때 요즘 애들은 진지한 거 싫어해. 뭐 재미있어야 돼, 재미있게. 요거 씌워주면 애들이 재미있어 해요.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 모자이크 효과가 있거든. 생방송으로 수업을 찍어버리니까 애들이 자기 얼굴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냐. 모자이크 처리해라, 니네들이. 따로 스스로. 요런 귀여운 인형들. 안경. 요건 무슨 안경? 예? 인스타 아닌가? 참. 그다음에 요거는 그 아이디어인데 제가 어느 반 그 천호중에 있을 때 어느 반에 들어갔더니 이걸 전부 다 애들 책상 옆에다 하나씩 덜어놓은 거야. 이게 뭐냐? 우리 청소 도구예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 책상 밑에 책임지고 해요. 그러니까 청소 시간이 따로 없네. 그리고 중요한 거. 빨리 가고 싶은 게 애들 본능이기 때문에 아예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검은 봉지를 하나씩 이렇게 책상에다 달아놨어. 쓰레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 청소 감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 야, 어디서 샀냐? 근데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네, 거기. 네, 근데 이건 아마 한 군데서 몇십 개를 안 파니까 온라인 다 있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책,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신간, 올해 나온 거,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 네. 이게 리더십 책이에요. 훌륭한 부장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부장에 대한 역할 정의가 잘 안 돼 있어요. 부장은 또 부장만의 또 할 역할이 있거든요. 됐다, 이건 학급 경영.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B2G야. A는 어디다 팔아먹었을까요? A는 우리 자신이다. 이거지. A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다 골라가세요. 교사 119는 뭐. 요거 심지어 임용하는 선생님들 사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소개. 예, 영어과고요. 그래서 번역서가 훌륭한 교사, 훌륭한 교장은 번역서입니다. 35년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 네. 아, 명함을 좀 뒤로 좀 나눠주시겠어요? 명함. 이선영 선생님, 이 돌봄 치유 교실 선생님들한테 홍보하셨나요? 아, 못하셨죠? 아, 네. 여기. 제 명함에 맨 위에 있는 데가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예요. 근데 이게
2010년에 만들었으니까 만 12년이 된. 정말 선생님들 온갖 자료들은 여기서 이제 검색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가령 신규 선생님들이 당황하시는 게 교실에 도난 사고 나오면 이럴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그런 정보들을 이 카페에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팁. 아, 그 우리 반은 왜 이렇게 지각이 많어? 그럴 때 지각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 그런 저 책이 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나온 책들이죠. 그 책 안 사도 돼. 예, 여기에 다 검색하시면 그리고 또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다 저작권 프리라. 근데 우리 지금 요 게시글은 요걸로 스트레인지 119 지금 다음 제가 쓸 올해는 좀 쉬고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좀 쉬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 119라는 책을 내년에 낼 거예요. 그 올해 지금 거기다가 자료를 꼬박꼬박 모으고 거기 294번이 그리고 저는 이것도 또 하나 날로 먹는 팁 드릴게요. 저는 이 파워포인트를 실은 안 만들어요, 지금. 그냥 네이버 카페가 어마어마한 카페예요. 글씨만 키워.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미리 볼 수도 있고 또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팁. 우리 교사들이 지금 신규 선생님이나 지금 50대 선생님이나 다 쩔쩔매. 너무 일이라는 게 어느 만큼 익숙해지면 좀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되죠. 아, 근데 자꾸 이 일을 만들어, 이 사람들이. 창체를 원래 해야 되는 교육을 다 하려면 창체가 지금 현재보다 3배 시간은 늘어야 돼. 그러니까 다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제가 틈틈이 좀 쉽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 힘들어. 그런 요령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 너무 진지하면 안 돼. 자. 오늘 일찍 와서 여기 갔어요. 표정 보세요. 되게 좋아하죠? 어디일까요? 술박물관. 이 공간이 저에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직 안 가보셨나요? 술박물관. 이선영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오면 저는 뭐 어디 한 군데 가요. 지난번엔 금산사, 모악산 하고. 막걸리. 여기보다 이제 여기서 바로 그 저수지 구의 저수지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구의 저수지에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조직에서 워라벨이 점점 소중해. 그러니까 워크와 라이프죠. 그래서 그 일과 쉬는 거, 이 그 밸런스를 정말 우리는, 그래서 교직은 쉬어가지고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 쉬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 놀아야 돼. 놀아야 돼.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노는 카페를 만들었다. 이거지. 노는 카페. 이게 노는 카페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티질 못하니까 여기 쉬었습니다. 이게
구의저수지. 이게 다 저의, 제가 놀러 다니는 것을 기록하는 카페예요. 오늘입니다. 데크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이제 호수를 끼고 데크를 걸으면 서울에도, 서울 경기에도 이런, 이렇게 데크를 잘 해놓은 데가 많지 않아요. 안전하고 좋더라고요. 네? 네? 아, 오늘 선생님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집에 가셨구나. 아! 그럼 저랑 같은 버스 탔다. 예. 네. 아, 참나. 애들 거기 갔어요? 잘하셨네.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못 가고 구이 중학교 쪽 그 거기로 걸으셨겠네. 아, 저도 그쪽 가긴 했어요. 네. 그렇죠. 시간이 안 되죠. 저는 그냥 박물관, 술박물관에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택시 타고 여기 가가지고 그러셨지. 아, 그 생각 못했네. 아까 내리시더라고. 같은 버스를 탔어요. 535번인가 몇 번? 970. 맞아. 아, 같은 버스 타. 참. 네. 아, 이게 좋은데야. 근데 오다 보니까 감나무가 길거리에 열렸어요. 그래서 아,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주워봤지. 뜯었더니 아유 괜찮네. 약간 떨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서 목을 축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한 바퀴 완전 돌려면.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 방학 때 평일날 가셔야 좋아. 그래야 진짜 전세 냈지. 돌아서 이선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본점 뺐다. 네. 조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명함에 여기 있고 카톡 아이디 카톡으로 우리가 오늘은 간다. 금요일에 이 시간대 사실은 불금인데 불태워야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 간단하게 그것도 하고 이 카톡으로 만나는 걸로. 카톡. 그 좋죠? 네, 카톡. 그리고 또 여기 뭐 한 시간 좀서 만나는 거 하고 카톡으로 만나는 거 사실은 카톡으로 만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또 다 드리고 또 뜻이 있으시면은 저는 강사 이거 강사를 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면 제가 물론 전주가 마음에 들지만 낮에 또 콩나물국밥 먹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맛있어. 네. 학부모 민원 이거는 이제 이미 그 교총의 설문조사에 이미 나와. 몇 년 전부터 1위 2위를 다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이선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준비하는 거다. 이게 이미 그렇게 돼. 전국의 학부모 교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노하우를 방법 없는 건 없거든. 그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근데 그 교사 이것의 참 심각성은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학교폭력 그 때문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파견 나갔는데 파견 나서 강의를 막 다니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컨설팅하고 나오는데 생활지도부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선생님 아까 회의에서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뭐 어떤 일 글쎄 애를 사회봉사를 시켰더니 어머니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 일이나 신경 쓰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도대체? 그게 이게 제정신 아닌 학부모들이 나와야지. 그런 학부모님들의 출연까지도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미쳐버리지. 펄펄 뛰게 생겼지.
무슨 얘기야,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규칙대로 하세요. 사회봉사 안 만든다 그러면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출석정지 시키시고 원칙대로 다 해라 그랬어요. 자, 학부모 응대. 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 교사가 소통을 안 하면 재앙이에요. 그런데 소통을 하면 학부모가 최고의 서포터가 돼요. 서포터. 두려워 마셔라. 나는 이런 학부모 만나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어떤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이 따라서 서포터가 되어주고, 굉장한 자원이 돼요. 자원으로 만드는 방법. 선생님도 혹시 3월 첫날 이런 명함 애들에게 주셨어요? 명함 주신 분. 아, 편지 주신 분. 편지 두 분. 편지나 명함 이거를 준비하셔서 올해는 지금 이미 좀 지나가서 식었는데 겨울방학 때 꼭 준비하셔서 명함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주세요. 저는 이 명함을 종이로 된 거 A4용지로 해서 그냥 두 장 만들어서 하나는 지갑에 넣고 하나는 엄마 갖다 드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학부모 총회 끝나고 교실에서 총회 끝나고 가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아, 3월 첫날 담임에게 명함을 받으니까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씀인가, 긴감인가, 뭔 말인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말을. 근데, 아, 그래? 이게 학부모에게 용기를 준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나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쪼르륵 제가 있던 학교가 자양고등학교라고 건대에서 한 1km밖에 안 떠, 500m밖에 안 떠. 가서 용기를 내서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애들 뿌렸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것이 걸로 그 학부모님의 심경을 언제 이해했냐면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우리 아들이 훈련소 끝나고 자대 쪽이 뭐 운전병이니까 운전병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전북 임실이래. 임실은 제가 아는 정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친집밖에 없어. 그러니 얼마나 자대 배치 받은 날 전전긍긍 했죠. 그때 마침 아는 형님이 이동 저 군 전주에 사시지. 그분이 알아봐 줬어. 어, 내가 그 부대장이 내 제자인 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대 뭐 잘 배치돼서 갔대. 저녁에 집사람한테 느닷없이 암흑의군에를 맡게 된 중대장 암흑의입니다. 휴대폰 문자가 와. 그러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를 주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대. 이야, 저는 군대는 정말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곧 상대방이 탁 이렇게 하니까 애 보내보셔도 애기 보내 그 받으셨어요? 문자? 받으셨어요 그때? 기분 어땠어요? 제 계속 기분 막 두 달이 그 마음이 푹 놓여. 그래서 여보 됐다 우리 나가서 치맥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가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 아, 3월 첫날이면 교사만 쪼는 게 아니다. 다 학부모님도 올해도 또 어떤 양반을 만나게 될까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명함도 만드시고. 근데 이게 3월 닥치면 또 바빠서 안 돼. 1월, 2월에